신바의 삼촌이자 무파사의 동생 스카. 스카는 태양의 땅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형인 무파사 대왕을 죽이고 신바를 쫓아내 프라이드랜드의 왕으로 군림하는데요. 이는 스카가 무파사의 하나뿐인 동생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적통임이 자명하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스카는 무파사의 친동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스카가 무파사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스카가 무파사의 친동생이 아니라 확신하는 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라이온킹의 구체적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생태 환경들을 보았을 때 태양의 땅 프라이드랜드는 아프리카 남부의 어딘가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프리카의 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서식하는 사자의 아종으로는 동남아프리카 사자가 있는데요. 동남아프리카 사자는 몸 색깔과 구분되는 짙은 색의 많은 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무파사와 어른이 된 신바의 모습이 동남아프리카 사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동남아프리카 사자가 사는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는 동남아프리카 사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재는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엔 분명 다른 아종의 사자 역시 서식했었다 전해지는데요. 바로 케이프 사자입니다. 케이프 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갈기가 검은색이며 그 털이 배까지 길게 이어져 나는 것인데요. 라이온킹 1편에서 다른 사자들의 모습과 달리 혼자만 털색이 진하고 갈기도 검은색으로 났던 스카는 아무래도 무파사와는 달리 이 케이프 사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파사의 아종인 동남아프리카 사자와 스카의 아종인 케이프 사자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아종은 유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습성에 따라 아종의 생김새가 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종의 큰 외형 변화가 무파사와 스카의 케이스처럼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은 불가하겠죠. 때문에 무파사와 스카의 친부모는 같은 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리고 스카와 무파사가 친형제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라이온킹2의 부제는 심바 스프라이드입니다. 심바의 자존심 내지 심바의 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제목이죠. 사자는 프라이드라 불리는 무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는 보통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사자를 중심으로 암사자 10마리 내외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소수의 수사자 몇 마리가 프라이드에 함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는 하지만 프라이드에서 새끼 때부터 자란 수사자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우두머리 수사자에 의해 프라이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라이드 내에서 다 자란 형제 수사자가 계속 함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다면 스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디즈니의 스토리 작가 알렉스 시몬스의 스핀오프인 식스 뉴 어드벤처의 테일 오브 투 브라더스와 현재 디즈니 주니어에서 방영하고 있는 라이온 소드의 서로 다른 스카의 과거 설정이 아닌 정말 자연 그대로를 생각해보자면 스카는 외부에서 어느 순간 무파사의 프라이드에 유입된 케이프 사자일 확률이 큽니다. 스카의 아종인 케이프 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아종의 사자와는 다르게 야생에서 단독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번식기에 들어서는 무리에 속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혼자서 생활하던 케이프 사자 스카는 번식기에 접어들어 무파사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해 무파사와 의형제가 되어 무파사의 프라이드에 들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비록 케이프 사자와 남동 아프리카 사자의 아종은 다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종은 원래 같은 종이었고 따라서 학계에서는 케이프 사자와 남동 아프리카 사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케이프 사자인 스카를 다른 사자 아종 프라이드가 아닌 남동 아프리카 사자 무리인 무파사 프라이드에서 받아주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온킹 작 중 스카는 사라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 이는 번식기에 접어들어 무파사 프라이드에 들어간 스카의 목표, 즉 점찍은 짝짓기 상대가 바로 무파사의 아내 사라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내의 암사자는 우두머리 수사자가 독차지하죠. 때문에 스카가 사라비를 차지하기 위해선 무파사를 제거하고 자신이 프라이드의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이 되고픈 스카의 야욕이 무파사를 죽였지만 이것이 실제였다면 무파사를 죽인 것은 스카의 야욕이 아닌 케이프 사자 스카의 성욕이었던 게 됩니다. 스카는 무파사를 제거하자마자 어린 신발을 쫓아내고 하이에나들을 시켜 죽이려 하죠. 이는 사자 세계에선 당연한 일인데 외부에서 온 수사자의 도전으로 프라이드의 우두머리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프라이드의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프라이드의 모든 새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숙청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어린 수사자들은 성장하여 힘을 길러 다른 프라이드의 우두머리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스카가 무파사를 제거하고 프라이드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신바를 쫓아내고 쫓겨난 신바가 자라 어엿한 성체 수사자가 되어 스카에게 도전해 프라이드를 되찾는 과정은 라이온킹이란 작품이 얼마나 사자 생태를 자세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2017년 라이온킹 핵심 제작진 중 한 명이 실제로 무파사와 스카는 친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배우는 사람님 채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배우는 사람님 채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스카는 남동아프리카 사자인 무파사와는 달리 케이프 사자이고 번식기에 접어들어 짝짓기를 하기 위해 무파사의 프라이드에 유입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무파사의 아내 사라비를 차지하여 짝짓기를 하기 위해 스카는 무파사를 제거했다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파사와 스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발산동 라피키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